집에 남아있는 야채로 만들어보는 원팬 잡채 함께 만들어보시죠. 집에 남아있는 야채를 모두 꺼내주세요. 다른 야채가 없다면 양파 한 개 정도만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된 야채는 모두 채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좀 더해줄 재료로 잡채용 고기나 햄 있으시면 햄을, 아니면 어묵도 괜찮습니다. 저는 실수로 1kg 베이컨을 냉동으로 주문하는 바람에 해동 후 재냉동이 안 돼서 베이컨을 사용했습니다. 베이컨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팬에 베이컨을 먼저 볶아 고기 냄새를 풍겨주세요. 베이컨에서 생각보다 기름이 안 나와 식용유 3큰술을 추가했어요. 이제 썰어놓은 야채도 모두 넣고 잘 볶아주고,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 400ml를 넣어주세요. 이제 양념을 해줄 건데요. 간장 5큰술을 넣어 간을 해주시고요. 감칠맛을 내어줄 굴소스도 4큰술 넣어주세요. 단맛을 내줄 흑설탕은 3큰술 추가하겠습니다. 고급진 맛을 만들어줄 미림을 5큰술 넣어주고 후추까지 넉넉하게 뿌려주면 잡채 양념은 완성입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미리 불려놓은 당면 250g을 넣고 양념이 잘 배이게 섞어서 국물이 졸아들도록 저어가며 볶아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볶아지면 넓은 그릇에 잡채를 옮겨서 식혀주고, 잡채에 빠져서는 안 될 참기름을 넉넉히 뿌려주세요. 이제 통깨까지 뿌려주면 맛있는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는 잡채와 맛나게 식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